자, 찰나지망은 하늘에도 그물 있고, 땅에도 그물 있고, 그 그물 속에 갇혀 있으니까 답답하고 일이 정체되고, 또 아까 지망에 속하면, 진사라고 하는 지망에 속하면, 여자에게 안 좋고, 또 술에 속하는 찰나에 속하면 남자에게 안 좋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제 이 찰나지망에 관한 안 좋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와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늘과 땅에 처진 그물이니 어딘가에 갇히거나 구속되는 모습으로 어떤 상황에 몰려 꼼짝 못하는 상황을 암시한다. 인생 행로에 있어서 장애가 생긴다는 것이다. 매사 걸리는 것이 많고 관제 구설, 송사에 휘말리기 쉽다. 즉, 찰나지망살 있으면 시비쟁투, 관제송사, 구속감금 범법, 형액작용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사주가 잘 짜여져 있으면 그물에 물고기가 걸리듯이 좋은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경찰, 군인, 검찰, 국정원, 정보기관, 특수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괜찮다. 이제 자기가 그물 갖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 그물을 촥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그 그물 속에 갇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이게. 자, 안매불명. 이게 아까 지금 삼명통에 나왔었죠. 안매불명. 그러한, 삼명통인가요? 연애좌표? 삼명통 같아요. 안매불명한 천나지망살이 있는데 천은운이 나쁘면 범법자가 될수 있다. 천운이 나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안매불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원문, 고전에서 느끼는 뉘앙스는 양과 음의 이 바뀌는 상황이란 것 같아요. 양과 음이 바뀌는 상황에서 혼동의 상태가 생기는 것을 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천라지망살이 있는데 칠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편관이죠? 편관이 재화가 안된걸 칠살이라고 하는데 이 칠살에 수옥설에 겹치면 수옥설은 뭐였죠? 우리가 12운성에 뭐였어요? 재살이었죠, 재살. 겁재천할 때 재살이 수옥살이었죠. 수옥살이 겹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자, 천라지망살도 있고 그러면 진사 수레가 있고 그다음에 칠살이면 어떤 이제 갑목일 줄 알면 경금이 있겠죠. 경금이 칠살이고 수옥살이니까 재천이니까 겁재천이니까 뭐예요? 동지장화 충역재월 충역재월 충역제월, 충역제월이니까, 예컨대, 갑진일주다. 그러면, 신자진에 속하고, 충역제월이니까 자위 충하는 거 뭐예요? 오겠죠. 오화가 재살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천라지망살이 있는 사람의 성격은 대체로 대범하고, 의협적이고, 곤모술수가 많다. 그러나 남을 압도하려다가 부딪히고 다투는 일이 많게 된다. 자, 술토와 해수는 술에는 우리 천문성이었죠. 천문성. 술토와 해수는 천문성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뭐가 발달된다? 촉이 발달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천문성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문성 찍어놨으니까 천문성에 해당하는 기운으로 하늘의 이치를 아는 기운이기에 천라지망이 있는 사람은 특히 술토 해수 이게 술토는 뭐죠? 술토는 화의 권양이로서 화를 잘 저장했다가 정신이라든가 뭐 종교 이런 쪽에 관련이 많다고 했죠. 종교나 철학, 상담 등에 잘 맞고 두각을 나타내며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이라든가 의학계, 역술가 이런 사람과도 잘 어울린다고 할수 있다. 술토가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간호사, 역술인, 도인, 승려의 명조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술토 이런 게. 자, 오행이 무기하거나 흉살이 가중하면 애군이 배가하니 악사한다. 라망 중벙하면 애군 부절이며 울로 재봉하면 해중하다. 뭔 말이에요? 라망, 천라와 지망이 거듭해서, 중범이라 아까 이게 나왔었죠? 중범. 거듭해서 범하면 애군이 부절, 끊이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고,
에곤 부절. 이 부절 이거 같아요. 자. 끊이지 아니하고, 맞아. 에곤이 끊이지 아니하고, 울러. 그 행운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 해가 중하다. 해가 중하다. 이거 한자로 써야지 이게 알것 같아요. 해가 중하다. 그 울러 재봉. 운 길에서 울러. 울러에서 재봉. 다시 제자 만날 봉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시 만나면 그러니까 찰나주망 있는데 또 찰나주망 그게 또 들어와요. 그러면은 더 해가 중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자, 수레진사가 진사 수레죠. 진사 수레 이렇게 수레가 뭐죠? 이게 찰나 진사가 지망 이거 뭐야? 진사는 동남이죠. 동남 수레는 뭐죠? 서북이고. 그래서 이게 명중에 있으면 수레가 뭐예요? 북서북 쪽인데 하늘이 기울어진 것 같다고 그랬죠. 천경이라고 그랬죠. 천경. 그 다음에, 여기 진사는 지함. 땅이 꺼져 있는 것 같고 하늘이 기운 것처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겠잖아요. 그쵸? 자, 중국 지도를 보면 얘가 북쪽이에요. 얘가 서쪽이고, 얘가 남쪽이겠죠? 얘가 동쪽이고. 우리나라는 여기 이렇게 있겠죠? 한국은. 그러면 이렇게 보면 산이 이쪽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산이 처북 쪽에 있어서 산이 높기 때문에 하늘이 맞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천경이죠. 하늘이 기울 경자. 그래서 이건 뭐다? 철라.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뭐다? 서북 쪽이에요. 서북 쪽 뭐다? 우리가 서북 쪽이 뭐예요? 수레죠. 서쪽 뭐죠? 유죠. 오미신유 술해잖아요. 오미신유 술해. 얘가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쉽죠? 중국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중국 지도의 서북쪽 방향에 산이 높기 때문에 하늘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늘이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천경 그리고 찰나가 되고 방향은 수레가 되죠. 수레자니까. 그렇죠? 자, 이쪽은 동남쪽은 뭐예요? 강이 흐르고 무슨 황하가인가요? 황하 흐르고 뭐죠? 이게 평야가 많잖아요. 밑에는. 그래서 이쪽은 뭐다? 땅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죠. 땅이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망.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뭐다? 진사죠. 진사. 진사는 땅이고, 수레는 하늘이고,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면 잊어먹진 않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고. 자, 화명은 철라죠. 왜 그러죠? 자, 술이 뭐예요? 화의 고장지라고 했어요. 화의 고장지. 수토는 뭐죠? 지망이다. 뭐죠? 진토 생각하시면 되죠. 진토에 뭐가 있다? 개수가 있다. 그쵸? 그래서 수토가 지망이고, 경금은 뭐죠? 금하고 목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랬죠. 금목일생은 찰나지망과 무관하다. 금목은 천지중앙에서 생하는 무린고로 해당치 않으니 경하다. 가볍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갑진생 앞에 있던 말을 좀 복습하는 것 같아요. 자, 갑진생 갑술이나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진사가 있고 술해가 있어야 되는데 진과 사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갑진생 갑술이나 갑술생 갑진이 강력한 찰나지만이다. 술의 찰나는 남명에게 해당된다. 고난과 장애다. 여명에게는 무방하다. 그랬죠, 아까? 이렇게 했을 때, 묘. 그러면 얘가 수레. 얘가 하늘이 높기 때문에 찰나로 본다. 이거는 누구와 주로 관련 있다? 남자에게. 남자는 하늘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아, 이 남자가 아니죠. 남자는 하늘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남자는 하늘이다. 그러면 연관성이 다 되죠. 여기는 동남이죠. 동남쪽은 땅이 꺼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에 속하고
여기는 또 일지로도 묘진사오잖아. 진사에 속하고 여기는 여자는 땅이다. 곤이죠. 곤. 여자는 그래서 뭐다? 곤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자와 관련됐다. 그러면 다 맞아 떨어지죠. 지금 여기는 하늘 근자 써서 하늘은 남자는 하늘이다 할때 여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우리가 연상법을 통해서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레는 음극처라 천문 천관이라고도 하는데 재주가 있다. 여기는 수레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천문성이라고 했죠. 천문성. 수레는 천문성이다. 그래서 하늘 천과 관련됐다. 이게 다 지금 천에 관계되죠. 하늘의 이치, 천문성. 그래서 여기 천라죠, 천라. 술생의 해는 경하나.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죠. 자, 술은 뭐예요? 개고. 해는 돼지잖아요. 개 때에 돼지가 가면은 술생의 해는 경하나, 해생의 술이 해는 중하다. 개에게 있어서 돼지는 해를 안 입혀요. 근데 돼지한테는 개떼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무겁죠. 개떼가 잡아 뜯어 먹으려고 하죠. 아까 멧돼지 사냥 이야기 했죠? 그런 것처럼 돼지에 있을 때 개가 들어오면 해가 되고 개가 있는데 돼지가 찾아오는 거는 별로 해가 안 되고 그 말이죠. 개는 돈사에서 탈출을 쉬우나 해생 술씨는 돼지가 개집에서 출하면 절적상하니 화가 중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진사 지명은 진사는 뭐다? 여자 명에 해당된다. 진사가 뭐라고 했어요? 지라고 그랬죠. 지, 땅. 그러니까 여자는 땅이다 그랬죠. 그래서 곤명, 그래서 여명에 해당한다. 파혼과 극자다. 남명은 무방하다. 아까 원문에 나왔습니다. 삼명통에. 진사는 양극처라 욕심이 많다. 진생사시는 뭐죠? 용이 뱀뿔에서 생하면 화가 중하다 그랬어요. 뱀이 뭐예요? 더큰 건데 뱀뿔이가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진생. 자, 일주를 중심으로 이 진생이 뱀굴에 가서 산다는 말이죠. 시, 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진생이 사시는 용이 뱀굴에서 생하는 것처럼 되니 화가 중하고 통상 천라지망을 갖춘 이들은 활인, 아까 역술이나 사람 계통 그뭐 이런 쪽 관련이 깊다 그랬죠. 활인 계통에 많이 진출하는데 검, 경찰, 법조계, 의학계, 역학계, 종교인 등과 연관이 깊다. 진과 술은 기술의 성분을 지녀 첨단 산업이나 공업 계통으로 진출하기도 하며 술과 해는 천문성으로 지혜 총명하고 천주교 신앙을 믿는 사례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진술은 이 땅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술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술해는 하늘과 관계되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천문성이라든가 뭐다 하늘의 이치. 그래서 주로 이제 천문성 관련된 뭐 하늘의 이치 관련된 공부를 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좀 의미가 상통하죠? 자, 천라지망사를 그러면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볼게요.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천라지망사의 현대적 의미로는 범위가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 뭐요? 하늘에도 그물이 있고, 땅에도 그물이 있고, 자기가 옴짝달싹 못한다 그러죠.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회사에서 쳇바퀴 돌듯이 생활하는 직장인이라든가 연구원 등의 이해에 해당할 수 있다. 천라지망이 그물인 것처럼 현대에 와서는 인터넷망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우리가 인터넷망을, 하죠? 아, 중국어로 뭐라고 그러죠? 인터넷을? 한번 찾아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인터넷을 중국말로 이게 그 음을 빌려 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카페, 그죠? 카페, 이거는 중국말로 이렇게 쓰는가요? 가베. 이렇게 안 쓰는 것 같은데. 가베, 중국어로 가베 그러거든요. 카페를 가베로. 그리고 지금 인터넷도 보면은, 인특망 써요. 인특망. 인 특망 이렇게 써요. 인터넷
이 망자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찰나 지망에서 망이나 인터넷에서 망은 이걸 같이 보면 된다는 거죠. 현대 와서 의미로는 이게 선이 쫙 깔려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하늘에 깔리는 거 뭐예요? 무선이죠, 무선. 땅에 깔리는 거 뭐예요? 유선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터넷 망하고 현대의 어떤 통신 시설을 의미한다고도 볼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응용하면 되겠죠. 찰나지망은 활동성이 떨어지고 뇌가 갇히거나 남을 가두거나 남을 치료하고 남을 구원하고 추상적 세계를 꿈꾸고 진리를 설파하는 구도자의 힘이다. 잘 연결해 보면 산속에 응거하여 남을 치유하며 우주의 기운에 대하여 설파하는 도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속세와는 인연이 먼 힘이기에 과거에는 찰나지망을 무조건 좋지 않게 보았고 심지어는 흉한 죽음이 기다리는 거 있는 살로 보았으나 현대에서는 찰나지망은 종교적 영성, 타인을 위한 배려, 내면의 강한 힘, 남을 압도하는 어둠의 카리스마로 재해석되어야 마땅하다. 해가 진 후에 찾아오는 지혜로운 현자가 바로 찰나지망에 숨겨진 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 옛날에 우리가 신사를 보면 한 길, 좋은 걸로 보는 거는 막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은 걸로 본 거는 수백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겁박하는 수단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구슬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적을 써야 된다.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건 다 쓸데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걸 무시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또 마음이 약해요. 그냥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거미하게 이용하는 게 있는데 굳건하게 마음을 일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대적인 의미로 와서 옛날에는 사회가 정말 단순했잖아요. 농사, 장사, 관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직업이 수백 뭐 수만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살에 관한 것도 지금은 현대적에 맞게 써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도화살이잖아요. 도화살. 옛날 도화살은 뭐예요? 남자한테 꼬리치는 나쁜 뭐죠? 나쁜 애는 꼬리치는 여자로만 해석했죠. 그래서 굉장히 음탕하고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뭐야? 도화살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남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이 어필해서 돈잘 봅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관이 중요했지만 보다 지금은 식상이 중요해. 자기 재주를 드러내서 펼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뭐 강의 잘하신 분 있잖아요. 역사 강의 잘하신 분들 구독자가 막 50만 명 넘어가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관료가 되어서 관료가 지금 관료는 뭐예요? 그냥 월급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돈 버는 재주는 따로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가 중요하다, 관보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해석의 이 사주에 있어서 해석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신살에 대한 해석도 재해석되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옛날에 막말로 옛날에 백호대살 희노랑이한테 물려서 죽는다는데, 지금 호랑이가 어디 갔어요? 호랑이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교통사고로 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신살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우리가 이성을 갖고 비판적 시각에서 현대에 맞게 재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천라지망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